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볼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계도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과속은 물론 주변 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속 차량도 있었고요. 또 화물차와 픽업 차량들은 지정차로가 아닌 승용차로로 이용하는 등 정말 고속도로가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단속 카메라와 경찰관의 눈만 잘 피하면 소위 딱지 끊을 일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종료하고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8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오늘 내용 잘 알아두었다가 범칙금에 벌점까지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첫 번째,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이렇게 인도에 타이어만 살짝 걸치거나 인도를 아예 점령해버린 차량들도 쉽게 볼 수가 있지. 하지만 이제는 조심해야 할 거야. 그동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신고 건수가 증가했고, 이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인도를 하나 더 추가시켜서 6대 구역으로 확대를 했고, 이미 7월 한 달간의 계도가 끝나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된다는 거야.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신고 사진 촬영 간격이 3분에서 5분으로 일정하지가 않아 했던 걸 1분으로 일원화했고, 일일 신고에서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지. 이제는 단 1분만 주차를 해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까 지정된 주차 구역을 이용해야 할 거야. 두 번째,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고, 승용차는 왼쪽, 버스 및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런데 지정차로 이용 시 몇 가지의 경우 정확한 이용 방법을 모르고 헷갈려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꼭 알아두도록 해. 자, 첫 번째로, 1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할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이기 때문에 추월 시에만 통행이 가능하고 항상 비워둬야 하는데,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로 부득 특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음으로, 2차로에서 앞 차량이 규정 속도인 100km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을 때 1차로를 통해 추월을 할 때 과속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1차로 추월차로 역시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릴 시는 과속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정 속도로 추월을 해야 되고, 위반 단속 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제한 속도 내에서 앞차가 느리게 갈 때 추월을 하라는 의미인 거지. 자, 다음, 추월한 후에 1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나? 30초, 1분처럼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2차로에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를 계속 주행할 경우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고, 동시에 지정차로 위반까지 더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두 바퀴차 집중 단속. 자동차는 아니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속도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 먼저 킥보드의 경우는 운전면허, 동승자 탑승, 안전모,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최대 범칙금이 1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해. 오토바이의 경우도 보도통행,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외에 특히 지난 7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배기소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고, 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8월부터 집중 단속 예정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시기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무척 늘어났고,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이 되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해 휴가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법규를 준수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